정읍 씨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주는 고초균 등 다섯 종의 미생물 100톤을 배양해 농가에 보급합니다. 정읍 씨에 따르면 유용 미생물은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토양 유기물의 분해 작용을 통해 병해충 예방과 농작물 생육 촉진 효과가 기대됩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과 웰빙 시대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